제가 발견한 성공의 가장 위대한 비밀 중 하나는 혼잣말입니다. 혼잣말을 올바른 방향으로 사용해서 원하는 삶을 만들어 나가는 거죠. 우리가 과거에 하던 부정적인 혼잣말을 버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성공하지 못할 미래를 만들기 때문이죠. 혼잣말을 한다는 것은 스스로를 행복하게 하는 가장 올바른 습관입니다. 동시에 먹고 마시는 것처럼 절대 멈출 수 없는 습관이기도 해요. 이 혼잣말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혼잣말이 그 사람의 인생의 결과가 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어요. 그러므로 만약 인생의 방향을 원하는 곳으로 변화하고 싶다면 혼잣말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생각은 혼잣말을 시각화합니다. 그러기에 바꾸고 싶은 생각들을 계속 반복하여 스스로에게 말해보세요. 혼잣말은 자신과의 정신적 교감이며 평생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면의 변화는 수많은 방법에 의해 활용되죠. 삶의 모든 것은 혼잣말의 결과입니다. 내면의 대화란 의미이죠. 우리가 비록 느끼지는 못할지라도 말이에요. 그렇기에 혼잣말을 하는 방식을 바꾸기 전에는 모든 것은 바뀌지 않고 남아있게 됩니다. 자신이 세상을 변화하고 싶은데 내면의 변화를 바꾸지 않는다는 것은 마치 자연의 섭리를 바꾸려고 하는 것과 같아요. 그 사람은 결국 머지않아 지속적인 불행과 가난을 겪게 될 겁니다. 자신의 마음가짐이 모든 문제의 시작이에요. 마음가짐을 바꿔야 변화의 시작이란 것을 깨달아야 하죠. 우리의 마음가짐이 모든 문제를 불러온 겁니다. 마음가짐이 올바른 방향으로 향할 때 올바른 혼잣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마음가짐에서 비롯된 혼잣말은 결국 메아리처럼 돌아오는 거죠. 그렇기에 모든 혼잣말을 의식적으로 받아들여 보세요. 모든 문제의 해결책도 혼잣말에 있으니까요. 각자의 인생 속 성장은 이렇게 혼잣말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정적인 혼잣말을 하며 좋은 일들만 인생에서 일어나길 원하죠. 만약 당신의 지나간 과거의 일에 혼잣말을 하더라도 우리의 마인드는 그것을 명령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렇게 과거의 일도 혼잣말로 미래로 전달되고 미래의 인생을 낭비시키거나 축복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받아들일 시간입니다. 지금부터 혼잣말을 의식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고 말해보세요. 아직 그 말의 효과를 실제로 볼 수 없더라도 말이죠. 꼭 소리내어 입 밖으로 말하지 않더라도 내면으로 강하게 집중하여 혼잣말을 해보세요. 그리고 내면이 하는 말을 주의 깊게 들어보세요. 그렇게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일 때 원하는 것은 현실이 될 겁니다. 인생의 모든 인과관계를 여러분의 혼잣말이 보여줄 거예요. 우리의 마음가짐은 혼잣말을 통해 보여지고 그 혼잣말은 지속적으로 우리가 사는 인생을 그려줍니다. 혼잣말을 계속 연습한다면 놀라운 것을 배우게 될 거예요. 반복하여 심상화를 하는 것과 혼잣말로 자신의 인생을 만들어가는 법을요. 그것은 감정과 느낌으로 시작해 실제로 일어날 겁니다. 저도 그 힘의 한계를 알지는 못해요. 나의 목표가 무엇인지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나는 현재 나의 목표에 이르는 혼잣말을 하고 있나? 라고 물어보는 거죠. 목표와 혼잣말은 반드시 동일해야 합니다. 당신의 혼잣말과 원하는 열망이 말이죠. 그렇게 원하는 것을 실제로 보고 느끼고 싶다면 내면 안에서 먼저 보고 느껴야 해요. 인류의 모든 발전 과정은 의식된 상상으로부터 시작되었으니까요. 혼잣말과 여러분의 열망을 동일시 해보세요. 혼자만의 대화와 열망을 일치시킬 때 모든 과정이 시작될 겁니다. 그 이후에 생생한 상상에 집중하면 되는 거예요. 원하는 것을 상상하며 그 약속에 대한
혼자만의 대화를 이어나가는 거죠. 행복한 삶, 죽음과 악, 축복 혹은 저주 중 당신이 선택하는 겁니다. 모든 삶의 결과는 외부의 힘에 의해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내부의 자유로운 선택과 연습의 결과입니다. 어느 것을 가지고 싶은지 선택의 자유는 여러분의 것이에요. 가지고 싶은 것이 무엇이든지 그것을 정말로 간절히 생각해 보세요. 혼잣말에 의해 여러분의 미래는 만들어질 거예요. 내면의 대화를 통해 미래를 창조하는 겁니다. 당신이 원하는 세상은 내면의 대화에 맞춰질 거예요. 깨를 심으면 깨가 자라나고 옥수수를 심으면 옥수수가 자라나는 것처럼 성공을 원한다면 성공의 씨앗을 심어야 합니다. 당신 머릿속의 아이디어는 성공으로의 과정을 시작할 거예요. 단지 당신이 그 아이디어를 실제 일어난 일이라고 받아들인다면 말이죠. 지금 바로 시작해 보는 거예요. 지금 자신을 미래에 원하는 자신처럼 생각해 보는 거죠. 그리고 그 기분과 느낌을 오랫동안 계속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상상하는 연습의 결과일 뿐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상상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상으로 시작하지 않은 것이 과연 존재하는지를요. 실제 존재하는 모든 것 중 상상으로 시작되지 않은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은 한 곳으로부터 시작되며 그곳은 우리의 상상 속입니다. 원하는 것을 현실인 것처럼 상상해 보세요. 그냥 그렇게 당연한 현실인 것처럼요. 우리가 태초부터 배워온 것은 현재의 우리는 과거의 우리가 열망하던 자신의 실상입니다. 모든 것은 상상으로부터 비롯되죠. 우리가 원하는 것을 명확하게 알고 있고 이미 이룬 것처럼 상상한다면 그것은 현실이 될 거예요. 그러니 결과를 상상하며 살아가 보세요. 결과를 상상하는 게 시작점입니다. 현실의 상황이 먼저 일어나길 기대하지 마세요. 일이 하나씩 진행되길 기다리지 말고 상상해 보세요. 저는 먼저 잠들지 않아요. 항상 제가 원하는 것에 대해 생생하게 상상한 상태로 빠지고 나서 잠에 듭니다. 그 상상한 결과가 실제로 이루어지면 어떤 느낌일까 하면서 말이죠. 원하는 것을 찾으면 이룰 것이라는 믿음을 유지해 보세요. 마치 본 것처럼 상상하는 순간 보이지 않던 것들이 나타나기 시작할 거예요. 상상하는 것에 증거는 필요 없어요. 지금은 상상이 망상일지라도 지속적으로 하는 상상이 망상을 현실로 만들 겁니다. 상상의 힘으로 생명을 살릴 수도 혹은 죽일 수도 있습니다. 고칠 수도 다치게 할 수도 있는 거죠. 축복 혹은 저주는 모두 상상의 산물이에요. 그러니 이루어질 것을 믿고 확언해 보세요. 누구의 허락도 필요 없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원하든지 오로지 스스로의 선택이에요. 사실인 것처럼 상상하고 느껴보세요. 모든 감각을 동원해 그 분위기를 상상하고 빠져들어 보세요. 머지않아 적절한 시기에 세상은 여러분에게 보여줄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 생생히 믿으면 그것은 현실이 됩니다. 왜냐하면 상상이 현실을 만드니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상의 힘에 대해 잘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내면의 상상의 창조적인 힘을 발견했을 때 여러분은 상상의 초월적이고 놀라운 힘을 알게 되고 모든 일에 사용하게 될 거예요. 이것은 마치 하나의 테크닉입니다. 어떻게 하면 상상으로 소원을 이룬 느낌을 느끼는지 알려드릴게요. 가장 효율적인 테크닉의 첫 번째는 여러분이 진정으로 바라는 바를 정확히 아는 것입니다.
원하는 것을 알게 되면 최대한 실제 이미 일어나고 있는 현실처럼 느끼고 표현해 보세요. 자신이 원하는 게 어떻게 보여지는지, 어떤 촉감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이 그것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 육체적 오감으로 움직이는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이 새로운 집을 사고 싶지만 돈이 없다고 가정해 볼게요. 하지만 어떤 집을 원하는지를 알고 있어요. 원하는 것을 안다면 아무것도 고려할 필요는 없고요. 마치 가상의 현실처럼 바라는 집을 상상하는 거죠. 가상현실처럼 원하는 집을 상상하는 거예요. 자신이 바라는 어떤 것들이라도 집 안에 있다고 느끼며 상상하는 거죠. 저녁에 집에 가서 잠들기 직전에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자신이 그토록 원하는 집 안에 있는 상상을요. 지금 침대에서 일어나 그 집안을 여기저기 걸어보는 상상을 하는 거예요. 원하는 집에 방 안에 있는 모습을요. 그 집의 가구들을 만지는 상상을 하며 실제처럼 촉감을 느껴보고 자신이 소망하는 모든 방들을 걷는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자신이 원하는 바를 이미 이룬 것처럼 느끼는 상태에서 잠에 들어보세요. 그러면 마치 의식적으로도 지금 집에 있는 것처럼 느껴질 겁니다. 그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꾸준히 상상해 보는 거예요. 자신이 뭔가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다면 자신에게 질문해 보세요. 나의 꿈을 위해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요? 어떤 일을 하고 어떻게 말을 할지, 무엇을 보고 어떻게 행동할 건지를 말이죠. 그리고 상상 속에서 무엇이든 다 해보세요. 보고, 만져보고, 행동하는 것을요. 이미 자신이 원하는 바를 이룬 것처럼 말이죠. 그런 느낌을 유지한 채로 잠에 드는 겁니다. 오늘 밤부터 시도해보세요. 여러분들도 해보면 발견하게 될 거예요. 생각을 먼저 하는 것보다 결과로부터 현실인 것처럼 상상을 반복하는 것이 더 강하다는 걸요. 그러므로 생각에서부터의 접근과 결과로부터의 접근하는 상상은 정말 큰 차이를 보입니다. 제가 처음 이상하고도 강력한 상상의 힘을 들었을 때의 이야기를 해볼게요. 저의 오랜 친구가 성경의 한 구절에 대해 이렇게 말해줬어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저의 친구는 이렇게 설명했었어요. 이 구절에서 나를 칭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상상이라고요. 집이란 의미는 천국의 집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라는 소원, 열망이라고 말했죠. 즉, 우리가 원하는 것을 실제처럼 상상하고 그 상태를 간절한 마음으로 오랫동안 계속 유지하면 그 일이 이루어진다고 했어요. 나의 오래된 친구는 저에게 생생한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당시에는 뉴욕에 대공황으로 인해 경기 침체 시기를 겪고 있었어요. 저는 정말 가난한 댄서였고요. 제대로 먹을 것도 없었죠. 공연을 할 수 있는 극장은 대부분 문을 닫았었고요. 그러니 댄서를 모집하는 극장도 거의 없었어요. 만약 먹을 것을 제공한다면 춤을 출 수 있었을 테지만 대부분의 극장은 형편이 되지 않아 그렇게 하지 못했죠. 그래서 제가 할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마침 그때 저는 바베이도에 있는 고향에 가고 싶었어요. 하지만 전 고향에 갈 충분한 돈이 없었죠. 그러자 제 친구가 말하길 오늘 밤 집에서 잠들기 전에 고향 부모님 집에서 잠드는 상상을 하면서 자라고 했어요. 잠에 들기 직전에 상상하고 그 상태에서 잠에 들라고 했죠. 저는 친구의 말을 듣고 고향 집에서 잠드는 상상을 한 달 동안 실천했어요. 잠들기 바로 직전에 마치 제가 바베이도에 있는 고향 아버지 집에서 잠에 드는 상상을요.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저는 친척에게 한 장의 초대장을 받았어요. 그해 겨울을 고향 바베이도에서 지내자던 초대장이었죠. 편지에는 친척 경이 표를 준비해 놓겠다고 했어요. 그렇게 저는 바베이도로 떠나게 됐고 그해 12월 동안 고향 바베이도에서 지냈죠. 그 후에 저는 깨달았어요. 저희 내면에 있는 어떤 신비로운 힘을요. 이 방법은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저도 이 일이 실제 제 삶에서 이루어지고 난 뒤 정말로 믿기 어려웠어요. 그 정도로 너무나 신기했죠. 우리가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상상한 결과는 자연스럽게 일어납니다. 마치 어차피 일어날 일이었던 것처럼 말이죠. 결과의 느낌을 온전히 오감을 통해 느낀다면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현실 같은 상상을요. 어떻게 저의 바람들이 일어났는지 증명해줄 많은 경험들이 있어요. 하지만 핵심은 정말 간단합니다. 원하는 것을 완벽히 아는 것입니다. 원하는 것을 온전히 알아야 그 이후의 상상도 가능하기 때문이죠. 한 가지 더 기억해야 할 점은 상상을 할 때 그 결과를 느끼는 겁니다. 어떻게 느껴야 할까요? 제가 방에 앉아 있다고 해보죠. 그런데 저는 다른 곳에 있길 원해요. 어떻게 제가 육체적으로 앉아있는 지금 저를 상상의 힘만으로 방 안에 저를 원하는 곳으로 보내고 현실처럼 느끼게 만들까요? 이렇게 하는 건 생각보다 아주 쉬워요. 일단 마음속의 상상으로 온전히 자신의 상태에 집중합니다. 마치 지금 자신이 원하는 곳에 있는 것처럼요. 어떻게 그곳에 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 뿐이에요. 모든 사람은 자신의 세계를 묘사할 때 자기 자신과 자신이 본 것을 1인칭으로 비교해서 묘사하기 때문에 각자가 생각하는 자신의 위치는 1인칭의 시점이 내가 관찰하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세계를 묘사할 때 내가 존재하는 공간은 나의 상상이 존재하는 곳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육체적으로는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상상 속에선 그곳에 존재하는 거죠. 왜냐하면 상상 속 자신도 실존하는 자신의 모습 중 하나이기 때문이죠. 내가 어디를 가든지 그것은 마치 빛처럼 실제로도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상태에서 잠이 들면 그게 상상의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이 방법은 실패한 적이 없어요. 정말 간단한 테크닉이죠. 이것이 여러분의 상상을 심상화하는 방법입니다. 이 심상화는 여러분의 모든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해줄 거예요. 결과를 생생히 상상해 보세요. 결과로부터 모든 여정이 시작됩니다. 상상이란 신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그러니 스스로를 믿어보세요. 우리의 상상력에서 신을 믿는다면 신처럼 전지전능한 능력을 갖게 될 거예요. 만약 신에 대해 이야기할 때 외부 세계의 어떤 존재로 여겼다면 그 생각은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 안에 신이 있기 때문이에요. 만약 신이 내 안에 정말로 존재한다면 어떤 모습이고 어디에 존재하는 걸까요? 저는 신을 경이로운 인간의 상상력에서 발견했습니다. 그 상상력이 곧 내 안의 신이며 당신 안의 신이기도 한 거죠. 우리가 믿는 신에게 실패란 결코 없습니다. 신은 내가 스스로 바라는 그 모습이라는 믿음을 끝까지 유지한다면 그것이 곧 현실이 될 겁니다. 하지만 믿지 않는다면 그 무엇도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단 하나의 법칙으로 상상력을 현실이 되도록 하는 것은 오직 나입니다. 우리 모두는 끌어당김의 법칙에 따라 무엇이든지 이룰 수 있는 존재입니다. 이 법칙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깨달을 수 있도록 노력해 보세요. 우리는 무엇이든 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상상력의 법칙을 사용한다면요. 상상력의 힘이 전부입니다.
우연이란 결코 없어요. 기억해 보세요. 여러분이 언제 그 씨앗을 뿌렸는지요. 여러분이 보았던 아침에 안 좋은 뉴스들, 그것들도 씨앗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반응이 바로 상상력의 씨앗입니다. 판단하려 하지 마세요. 우리에게 주어진 소중한 시간에 가치 있는 시를 읽거나 사랑스러운 것들을 읽어보세요. 우리는 부정적인 것들을 접하는데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그렇게 눈앞에 현실로 나타날 생각들을 우리의 내면 안에 넣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것들이 막상 안 좋은 현실로 다가오면 스스로가 그것을 불러온 걸 부정하는 거고요. 이 법칙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인간은 원하는 그 무엇이든 될 수 있고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뭐라고 하든지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부터라도 완전히 새롭게 시작할 수 있어요. 이 세상 어떤 곳에도 갈 수 있습니다. 자신이 스스로 장애물을 놓아 한계를 정하지만 않는다면 말이죠. 그건 완전하게 여러분 스스로에게 달려 있어요. 신은 상상력이라는 모습으로 우리 안에 존재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연습해 보세요. 지금 당장 심상화를 해보세요. 그리고 이성과 감정이 부정할지라도 굳건하게 믿어보세요. 실제처럼 느끼고 이미 이룬 것처럼 행동해보세요. 그리고 내려놓으세요.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 잘 이루어지는지 판단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소망은 가장 적절한 때에 현실로 나타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법칙입니다. 이 세상은 거울이며 스스로를 바라보는 마음가짐이 영원히 반사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 있고 되고 싶은 것이 있다면 그것이 되고 싶다고 말하는 것보다 이미 그것을 이룬 자신의 모습으로 여겨야 합니다. 지금 현재의 그것으로 생각하는 거죠. 비록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에는 이상하게 느껴지고 이성에서 거부 반응이 일어날 겁니다. 하지만 감각이 거절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이미 이룬 자신의 모습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이 되고 싶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미래에 이루었다면 했을 행동을 현재에서 행동해 보는 겁니다. 어떤 감정이 느껴질지 미리 예상해 보는 거죠. 배짱을 부려 그것이 사실이라고 여기고 말이에요. 이미 이룬 자신의 모습을 행동하고 실제 느낌을 갖고 분위기도 내보세요. 여러분 각자의 내면의 세계에서 위대한 일들이 창조되는 겁니다. 내면에 완벽한 세상이 존재합니다. 개인 안은 온전함 그 자체이죠. 우리는 넓은 세상의 전체를 사실로 받아들여요. 하지만 눈에 보이는 것은 환상이고 보이지 않는 내면의 세계가 진짜이며 천국이라는 것을요.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존재가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만 끌어당길 수 있는 존재예요. 자신이 상상하지 않는 것이 외부 세계로 나타나는 경우는 없습니다. 여러분의 상상이 무의식이 되어 외부로 창조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갖고 싶고 되고 싶은 그것을 이미 가졌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것이 사실인 것처럼 감정을 느낀 상태로 잠들길 바랍니다. 그 아무리 이루어질 수 없다고 느껴지더라도 이루어지고 될 수 있다는 것이 반드시 증명될 거예요. 상상력에 정말 좋은 연습을 알려드릴게요. 매일 하는 걸 추천합니다. 여러분이 보낸 하루를 돌아보고 오늘 보낸 모든 기억을 여러분이 원하는 꿈을 이룬 가장 이상적인 하루로 바꾸어 상상하고 기억해보세요. 매일을 이상적인 하루를 보낸 것처럼 기억을 저장하는 겁니다. 마치 그 이상적인 하루가 당신의 하루가 된 것처럼요. 언제나 상상을 할 때마다 원하는 행동을 하는 것을 상상하라는 겁니다. 꿈을 이룬 미래에 반드시 할 행동 말이죠. 꼭 필요한 것은
여러분의 모든 집중력과 감각을 간절한 마음을 담아 상상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실제 일어나는 행동처럼 강력하게 느낄 수 있도록 말이죠. 이 상상하는 연습을 통해 여러분은 감각의 확장과 개선을 경험할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여러분은 내면의 성공 비전을 얻게 될 거예요. 풍족한 삶은 우리에게 지금부터 느끼고 즐기라고 확언합니다. 불을 가지고 나서가 아니라 지금 현재에서도 상상을 통해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즐기는 겁니다. 상상에서는 우린 무엇이든 경험할 수 있어요. 꾸준한 상상과 그 감각들을 느끼는 것을 집중하는 것이 바로 성공의 비밀입니다. 이것은 모든 성공의 가장 기초 과정이에요. 바로 이 방법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인 거죠. 인간 역사의 모든 발전 단계들은 의식적인 상상의 연습을 통한 힘에 의해서 시작되었어요. 윌리엄 블레이크의 시를 인용할게요. 여러분의 가슴 속에 여러분은 하늘과 땅을 품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는 모든 것은 비록 실체는 없더라도 그 누구도 못 보지만 유일하게 볼 수 있는 여러분의 상상 속에는 있습니다. 우리 인류의 세계는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그러니 상상하세요. 우리는 심리학적인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모든 것은 우리가 했던 상상 속에서 만들어진 거죠. 원래 상상으로 만들어진 것들이기에 그 안에서 먼저 발생하도록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세요. 외부 세계에서 볼 것을 기대하기 전에 말이죠. 여러분도 상상은 모든 것을 창조한다는 것을 경험할 겁니다. 모든 것은 이미 존재합니다. 영혼도 존재하고 영혼과 독립적인 창조물도 존재하죠. 우리는 그림자에서는 현실을 볼 수 없습니다. 우리 중에 이 모든 것의 근원과 원인을 알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기에 의식적으로 믿음을 연습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나는 내 안에 신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있고 믿고 있습니다. 또한 그가 여러분 안에 있다는 것도 알고 있죠. 우리가 마음속에서 원하는 상태를 보려 한다면 단지 그곳에 집중하면 됩니다. 하지만 그것을 객관적인 현실로 만들려면 그것이 현실의 느낌을 받을 때까지 의식을 보이지 않는 상태에 맞춰야만 합니다. 의식이 만물의 근원이고 유일한 실체라는 것을 깨닫는다면 당신이 봤던 상상에 믿음을 유지할 것이고 이렇게 믿음을 유지하는 마음의 태도에 의해서 실체라는 선물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욕망을 눈에 보이는 단단한 현실로 만드는 실체를 창조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증명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의 현실에 옷을 입었다면 가지게 되었을 느낌을 사실로 받아들여 보세요. 그리고 이런 확신 속에서 살고 행동해 보세요. 믿음은 그것이 감각에 의해 거부되더라도 만약 계속 고집해 나간다면 현실이 될 겁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을 마음속에서 떠올려 본다면 자신의 의식 안에서 소망하는 상태를 확고하게 만드는 것에 성공했는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마음속에서 다른 이와 대화를 나누어 본다면 현실에서 대화를 나눌 때보다 자신을 감출 필요 없이 진실하게 대화를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이와 마음속에서 나누는 대화를 본다면 자신을 분석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어떤 변화라도 생긴다면 세상과의 관계가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만약 이전에 보던 것처럼 상대방을 보고 있다면 자아관념은 변하지 않은 것입니다. 명상 속에서 여러분의 새로운 자아관념이 현실이 되었다면 그들이 당신을 보았을 것처럼 그들도 여러분을 보게끔 만들어야 합니다. 이미 원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사실로 받아들인다면 소망은 성취되고 그런 성취 속에서 모든 욕망은 사라집니다. 이미 성취한 것을 계속해서 원할 수는 없습니다. 소망을 성취하기 위해서 애를 써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하고 원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느낌을 사실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믿는 것과 되는 것은 하나이고 생각하는 자와 생각은 하나입니다. 그래서 하나이기 때문에 가깝다는 표현도 적당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깝다는 말은 분리되어 있는 것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대가 믿을 수 있다면 모든 것들은 믿는 자에게 가능한 것입니다. 이루어지는 것은 소망하는 것들에 대한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입니다. 원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들을 사실로 받아들인다면 그렇게 받아들인 것에 맞춰져 있는 다른 이들의 모습을 보게 될 거예요. 다양한 미래 안에서 원하는 것을 고를 수 있는 선택이 매 순간 자신 앞에 있다고 저는 말했습니다. 그러나 사건이 일어나기도 전에 그 사건을 볼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면 이런 질문이 떠오를 것입니다. 3차원 세상에 머물러 있는 사람의 경험이 미리 결정되어 있다면 어떻게 미래를 바꾸는 것이 가능하다 말할 수 있지? 라고요. 우리가 이 땅 위에 했던 경험들이 인쇄된 종이에 비유해 본다면 미래를 바꿀 수 있는 능력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사람은 이 땅 위에서 사건들을 하나씩 연속해서 겪고 있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페이지의 글자들을 하나씩 연속해서 읽고 있는 것이고요. 문맥을 이해하고 제가 말하고자 하는 뜻을 이해하기 위해서 책을 읽을 때 맨 위쪽 좌측에 있는 첫 글자부터 시작해서 오른쪽을 향해 한 글자씩 차례대로 시선을 이동시킬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이의 마지막 글자에 다다랐을 때 제가 말하고자 하는 뜻을 알아차리게 됩니다. 이 종이에 인쇄된 글자들은 모두 동등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글자들을 재배열하겠다고 마음먹었다 생각해 보세요. 그 글자들을 가지고 완전히 다른 이야기들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정말로 수없이 많은 다양한 이야기들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꿈이란 것은 통제에서 벗어난 4차원의 생각이거나 혹은 과거와 미래의 감각적인 이미지들이 재배열된 것 그 이상이 아닙니다. 깨어있을 때 경험하게 될 사건들을 순서대로 꿈을 꾸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시간적으로 따로 떨어진 두 가지 혹은 그 이상 되는 사건들을 하나의 단일한 감각적 이미지에 녹여 꿈을 꿉니다. 아니면 단일한 감각적인 상대를 완전히 재배열시켜버려서 나중에 잠에서 깨어나 그 일들을 마주쳤다 해도 전혀 알아볼 수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꾼 꿈에 대해 생각해보면 몇 개의 단일한 감각적인 인상들을 재배열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다음날 겪기로 예정되었던 것들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두 개 혹은 그 이상 되는 사건들을 하나의 단일한 감각적인 상 속으로 합쳐놓는다면 깨어있는 동안 겪은 것과는 조금은 다른 꿈을 만들어냅니다. 4차원 세계에서 우리 의식의 움직임을 조절하는 방법을 배우게 되면 3차원 세계의 환경들을 의식적으로 창조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깨어있는 꿈을 통해 의식을 조절하는 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 상태에서 애쓰지 않고 주의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애쓰지 않고 주의력을 갖는 것은 미래를 바꾸는 데 필수적인 것입니다. 통제할 수 있는 깨어있는 꿈 안에서 3차원 세상에서 겪기를 원하는 사건들을 의식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깨어있는 꿈을 만들기 위해서 사용하는 감각적인 인상들은 시간 또는 4차원적인 세상 안으로 옮겨진 현존하는 실체입니다. 깨어있는 꿈을 만들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감각적인 상들이 광범위하게 존재하는 것으로부터 적절한 것들을 뽑아내 재배치시켜 우리의 소망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나타나게끔 만드는 겁니다. 꿈을 아주 명확하게 정한 후에 의자에 앉아 편안하게 긴장을 풀고 잠과 비슷한 의식 상태를 만드는 겁니다.
그 의식 상태는 잠가의 경계선상에 있지만 의식의 움직임을 의식적으로 통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후에 깨어있는 꿈이 객관적인 실체라면 현실 속에서 겪을 만한 일들을 마음 안에 영상 속에서 경험합니다. 미래를 바꾸기 위해 이 기법을 적용할 때 유념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깨어있는 꿈 안에서 마음을 유일하게 지배해야 하는 것은 소망이 성취된 것을 나타내고 있는 미리 결정된 행동과 감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상상이 현실이 되느냐는 문제는 우리가 상관할 것이 아닙니다. 깨어있는 꿈을 물질적인 실제로 받아들인다면 그것들 스스로 소망을 이루기 위해 방법들을 모색할 것입니다. 통제된 깨어있는 꿈에 대한 기초에 대해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목적을 명확하게 정하세요. 즉, 무엇을 원하는지 명백히 결정하는 겁니다. 원하는 것이 성취되었다면 마주칠 만한 사건을 구상해 보세요. 그 사건은 여러분 자신이 주인공이 된 행동이어야 하고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나타내는 사건이어야 합니다. 몸을 움직이지 말고 잠과 비슷한 상태를 불러일으켜 보세요. 그런 후에 구상했던 행동을 하고 있는 여러분을 마음속으로 느껴 소망이 성취됐다는 감각만이 마음을 지배하게 해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여기에서 실제로 그 행동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 상상해서 원하는 것을 이루었을 때 현실에서 경험할 만한 것들을 상상 속에서 경험해 보세요. 제가 경험을 통해 볼 때 이 방법이 원하는 것을 이루는 가장 쉬운 길입니다. 그러나 만약 제가 의식의 움직임을 완벽하게 통제했었다고 말한다면 이 세상에서 제가 저지른 많은 실패들이 그렇지는 못했다는 것을 보여줄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상상력으로 이루어진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상상력 자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든 아니든 상관없이 우리 인간들은 상상의 활동을 통해 현실을 창조하고 삶의 환경을 만들어내는 존재입니다.